토종 과일을 구해 왔을 때에 예. 어떻게 내가 이 토종 과일을 살릴 것이냐는 예. 얘기가 예. 유기농의 한계를 얘기를 해야지 뭐냐면 토종 과일을 살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을 부분이라서 그 유기농에 대한 것들을 할게요. 자, 6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제 건강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치매, 그 다음에 각종 성인병들 이런 것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제적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곧 이건 우리나라에도 닥칠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가 일어나냐면 평균 수명이 급격히 감소를 해요. 평균 수명이 우리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소를 시작을 해요. 늘어났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예, 늘어났다 감소해요. 지금도 우리 앞으로요. 정점 조금 차고 나면 감소할 거예요. 평균 수명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뭐냐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럽 내부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후진국들한테다가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원을 융자를 해주고 이러면서 그 사업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뭐를 잡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걸 했으니까 금융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구조에서 외부 환경을 바꿔요.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 먹거리였어요. 이 먹거리를 딱 보니까 두 가지의 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 가지를 잡았으면 성공을 했을 건데 두 가지밖에 못 잡았어요. 뭐를 잡았냐면 하나는 비료 그리고 하나는 농약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잡았는데 뭐를 못 잡았냐면 원종을 못 잡은 거예요. 원종. 원종. 네. 원종. 원종. 종. 종. 아, 종. 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과일 이런 것에 오야 이런 품종이 아닌 원종에 원종. 대한 것들 개념을 잡았으면 그 문제를 풀어냈을 건데 이게 그걸 못 풀어낸 거예요. 그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못 풀었어요.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농법이에요. 유기농은 농민이 관여된 농법이 아니에요. 제가 쓴 저기 공생농법은 농민이 만든 농법이에요. 왜냐면 내가 식물을 30년을 키우면서 겪었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것들을 내 나름 그때 정도까지 정리한 것들을 썼던 거고 내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그걸 손봐서 또 한번 쓰게 되고 쓰게 되겠죠. 근데 농민이 쓴 게 아니고 학자들이 쓰다 보니까 뭐냐면 문제점 두 가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한 거냐면 그러면 자 농약을 쓰지 말고 유기물을 쓰자. 그래서 유기농이에요. 유기물을 써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병이 발생이 많고 수확량이 감소했어요. 채 30%도 수확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기농은 원래 이래. 유기농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감소나 이거를 따라가야 돼.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 스타트가. 자, 불과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쌀이 엄청나게 생산돼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기차를 놓고 그 쌀들을 가져가고 콩이 어마어마하게 수확이 되고 그 전에는 뭐를 했냐면 수확량이 많으니까 오랑캐들이 매년 봄이면 들어와서 우리나라 곡물을 훔쳐가기 위해서 매년 전쟁을 치르고 피해야 됐고 수확량이 그렇게 남들한테 뺏기고도 먹고 살 수확량이 확보됐던 농업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확량이 30%도 안 된다니 이거는 생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딱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자 농약 검출되면 안 되니까 모든 검출은 뭐냐면 스탠다드 물질이라고 해갖고 어떤 물질을 걸어요. 지금 농약은 한 100 몇 가지 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만 40까지 걸어요, 요즘? 300까지 걸어요? 예. 네. 그거를 걸어놓고, 그것만 안 나오면 무농약이에요. 그것만 안 나오면. 그러니까, 뭐를 해버리냐면,
다른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300가지가 아닌 다른 걸. 그러면 뭐가 되냐면 농약이 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기농 물질이라고 파는데 그 300가지를 벗어, 300가지는 안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뭐는 한 거냐면 독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농도에서는 괜찮고 안 된 것들은 기준을 삼았던 약들이에요. 근데 그게 안 애들은 뭐가 돼 있냐면 그것마저도 규명이 안 된 물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소재라고 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의 위험성이 대단한 거예요. 위험성.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종이에요. 그 현재의 내가 그 유기농 과수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땅을 만들고 종묘를 사와요. 그래서 종묘를 딱 꽂잖아요. 그러면 이 종묘가 안 커요. 병이 들고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 종묘를 생산하는 과정이 엄청난 거름과 농약으로 키웠던 아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120kg짜리예요. 초등학생이 이게 오는 게 뭐냐면 길고 주춤해요. 1년 키워서 삽목한 게. 대단해. 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크더라고. 마약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애를 가져다가 내가 내 농장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굶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죽고 상하는 거예요. 내가 유기농을 하거나 뭐를 하려고 하면요, 삽목 과정이나 접목 과정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 유기농 이런 정상적인 흙에다가 저기 씨를 뿌려서 키우고 거기다 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는 묘로 가지고 토종 이거를 키우고 이거는 이미 거기부터 잘못이에요. 원종을 찾아오되 원종을 찾아서도 뭐를 해야 되냐면 거름이 안 들어가 있고 이러는 상태의 묘가 들어와야지 이제 그게 겨우 이제 묘를 얻고 스타트를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저기 묘를 삽목을 할 때요 상토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사를 쓸 수도 있고 적당한 혼합토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거에다 삽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뿌리가 발달하는 개수와 뿌리가 발달하는 형태가 전혀 달라요. 예, 네. 정상적인 토양에서 발효 저기 그 삽목을 하거나 그러면 주근이 나오고 지근이 나오고 유근이 나와요. 이 근계 시스템이 갖춰진 묘를 갖다가 심으면 거기서 출발이 시작돼서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딱 사온 묘들을 보면 뭐냐면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먹고 활동을 하는 뿌리 근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애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둥을 안 세우고 집을 저기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농약과 비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산성화시켜요. 그건 산성 물질이에요. 전기적으로는 마이너스 물질이고요. 얘가 딱 들어가서 내가 비료를 뿌려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토양과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 효과들을 딱 내요. 그리고 토양과 만나서 이거를 토양을 산성화시켜요. 토양이 산성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토양은 딱딱해져요. 혐기성분은 병원균이에요. 거기다가 또 봐봐요. 식물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먼지거리를 하냐면요. 그 농협에서 우리가 농민 그 경영체 등록을 하면 1,300원짜리, 800원짜리 비료를 그 퇴비를 줘요. 동물 퇴비. 네. 근데 자, 이 퇴비를 한번 속을 들여다보면 일단 구할 수 있는 유기물의 쓰레기를 전부 다 끌어모아요. 그러면서 업자가 뭐를 하는 거냐면 돈을 받아요. 쓰레기 처리비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거기다가 지금 축산에서 문제가 되는 돈분이라던가 개분, 닭똥이라던가 돼지똥이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걸 끌고 와요. 돈을 받아요. 얘들은
얘들은 임시로. 얘들은 뭐냐면 병을 발생하는 병원균을 병원균을 땅에다 집어넣고 병 생기게. 네, 병 생기는 균을 집어넣고 병이 안 생기기를 바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농약 장사가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심하네요. 지금 아 놀라워. 나무 보셨어요? 저기요. 그 다 들여보면 나중에 농협과 농민과 국가의 농업 정책을 혐오하게 돼요. 지금도 혐오해요. 네. 정말. 주기 정부 혐오해요. 저희는 뭐 이렇게 정부 지원 뭐 정부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완전 자발적인 단체예요. 저희는 자기 돈 농민청 관계자들 강의 들어봐요. 농약 안 쓰면 농사 못 짓다고 말해요. 네.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묘의 처리 방법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안 돼 있는데 뭐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박인들 안전하냐고요? 유박도요 어떻게 되냐면 상토도 유박도 작물이 자꾸 빨리 커야 되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거기다가 엄청난 양의 그 저기 질소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똥을 집어넣어야 돼요. 똥을 계속 집어넣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저기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병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농약 이 순환구리를 지속적으로 시켜내면서 경영비 60% 70%를 다 뭘로 받아가냐면 그걸로 농약대와 이걸로 자재비 자재비로 비닐 또 다 씌워야 돼. 예예. 근데 한번 그런 농축 있으면 어르신들이 정말 하시는 말씀 농약 안 채면 안 돼. 유례적으로 제초제는 기본으로 깔고 가. 자 그런데 불가 불과 50년 전에는요 밭을 맸어요. 네. 네. 근데 밭을 안 매는 농법이 있어요. 네. 뭐냐면 멀칭 농법이라고 하는 농법인데요. 그 이게 조경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 나무의 껍질 그 다음에 낙엽을 가른 거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덮어줘요. 나무 주변에 밭에 멀칭하기가 그게 풍량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기 그 산업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게 뭐냐면 톱밥이나 우드칩이나 핀칩을 돈을 주고 사요. 그게 시장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무 껍질이나 이것들은 뭐냐면요 중요 소재가 아니라서 갈아서 그냥 헐값에 나와요. 1톤이면 우리 차 큰 거 있죠. 그거 하나에 5만원도 안 해요. 그거 갖다가 피면요 이만큼 펴요. 목재소에서요? 목재소 말고 그거를 갈아서 파는 그 곳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멀칭하거나 이런 사람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큰 차 있죠. 정말 하우스 이만큼의 그 쌓이는 그 저기 그 쓰레기처럼 탱크를 올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쭉 가서 이렇게 네. 쏟는 게 있어요. 네, 그게 15톤을 실어요. 그 가벼운 그거를요. 그러니까 15톤 네. 얼마인데? 톤당 5만 원 정도밖에는 안 해요. 그러면 50에다가 차 운반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거는 뭐냐면 구성 성분이 낙엽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그리고 제 지금 여기 화물차에 보면 그 마대 뒤에 그게 있어요. 그 조금 이따가 한번 가서 열어보세요. 요 얘기 끝나고 향이나 생김새가 우리가 톱밥하고 이게 전혀 달라요. 왜냐면 자 톱밥은 뭘로 되어 있냐면 섬유소 리그닌으로 되어 있어요. 있어서 안 되잖아요. 밭에는 바로 뿌리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섬유소하고 리그닌이 들어가고 그걸로 멀칭을 하면 뭐가 되냐면 곰팡이가 먼저 자라요. 네, 맞아요. 곰팡이가는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박해를 다 먹고 나면 식물뿌리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높잖아요. 거기다가 얘가 저기 내가 그걸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고 거기다 톱밥을 깔았어요. 풀나지 말라고. 그럼 톱밥을 딱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과나무를 먹겠죠. 근데 낙엽과 수피는 뭐냐면 리그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안 먹고 뭐가 먹냐면 세균이 먹어요. 곰팡이보다 훨씬 작은 균이 먹는데 얘들은 식물로 침투를 못해요. 병을 안 일으켜요. 그걸로 갖다가 덮어주면 뭐가 되냐면 병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멀칭을 해요. 멀칭이라는 게 뭐냐면 땅에 1cm 이상만 햇빛이 안 들어오게 하면 잡초가 발생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덮어줌으로써 햇빛이 안 들어오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잡초가 안 나오고 잡초가 안 나오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풀 뽑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서 개들이 서서히 녹아 들어가면서 땅에다가 풍부한 유기물의 물질을 집어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습도도 유지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는 퇴비들은 다 뭐냐면요, 우디칩이나 핀칩이나 리그닌을 기본으로 해서 섞어요. 수피가 아니고 그냥 우디칩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갈아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거는 병이 발생될 수밖에는 없어요. 병이 들어오는 병원균에다가 병을 발생하는 소재를 집어넣고 병을 발생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시키면 그러면 결국은 농약으로 또 연결되는 그 순환고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 해놓고. 향이 전혀 다르죠? 걔는 지금 잎을 많이, 네. 잎을 주얼려 된 걸 구할 수 있으면 구할 거 아니 잘 없더라. 제천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필 수 있어요. 저는 비가 그걸 생각했는데 표고목 분쇄한 거. 그도 나쁘지는 않아요. 예, 표고목 분쇄한 거.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해보니까. 근데 이제 영역이 별로. 근데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자, 얘도 쓸 수 있고 표고목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의외로 쓸 수 있는 참 좋은 소재가 뭐냐면 볏짚과 콩짚이에요. 볏짚과 콩짚이요. 그 표고는 버섯이 커요. 콩버섯은 작아요. 볏짚버섯도 작아요. 세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 버섯 재료로 썼던 거. 예, 예. 그 거기에 사는 종균이. 해보세요. 종균이 뭐냐면요. 송이나 표고나 느타리 종균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기물을 넣거나 그러면 개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작물 체계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적은데 그 볏짚이나 콩짚은 아주 작은 버섯 종류예요. 세력이 작다 보니까 뭐냐면 발효를 시키고 이거는 해주는데 뭐를 안 하냐면 작물체계로 갈 수 있는 영양체계에 혼란을 적게 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땅에다 볏짚을 좀 대충 푹 뿌리고 그 위에다 이걸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기 볏짚에 있는 균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아주 잔잔한 균이 병원 발생시키자면서 아주 잔잔한 균이 거기다가 잡초 발생도 막아요. 그 균주들이요? 콩하고 그 다음에 벼는요 다른 특정한 몇 개의 뭐를 막냐면 저기 잡초의 발화를 억제시켜요. 원추리, 뭐 백추향 이런 우리 그 초본류 중에서도 다른 애들의 발화를 억제시키는 게 있어요. 허브로 쓰이는 화감작용이 허브로 쓰이는 백추향 같은 경우에는 개를 심으면 거의 1m 안에서 잡초 발생이 싹 사라져요. 근데 그게 나물로도 훌륭하고 차로도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식물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미생물 체계 부분이에요. 아까 그게 뭐라고 그러셨죠? 백미야? 백초향. 초향. 방아잎. 방아잎. 방아잎이요? 거의 1m 안에 잡초가 없어져요. 네.
방아잎이? 저희 집에 방아잎이 있는데 그게 네. 잡초 잘 자랐는데. 주변에. 주변에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잘 자라는 거 같은데. 네, 방아잎. 아니, 종류가 결정이 돼요. 아, 종류가 사라진다. 네. 예. 종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그리 거의 없애는 건 원추리나 이런 것들 거의 걔, 싸그리 없애고 걔를 바깥으로 이렇게 심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배추형을 심어 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던 풀들하고 해서 장애가 안 일어나는 애는 들어와서 옆에서 발화를 하지만 그 주변에서 발행이라던가 이런 몇몇 가지의 잡초는 없어요. 진짜 발행이가 제일 문제. 네. 근데 발행이는 뭐냐면요, 산성 토양에서 발화해요. 그래요? 그럼 저희 그 있는 예. 네. 그래서 거기가 난 토양은 산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야. 저기 그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요만큼 가서 산 흙에는 발행이가 안 나와요. 거짓말처럼 칼로 자른 것처럼. 네네. 근데 우리가 파는 화학비료와 농협에서 파는 퇴비를 넣은 곳에는 여지없이 바랭이가 나와요. 종자가 40년을 살아요. 땅속에서. 그러니까 밭에서 안 나는데 그게. 네. 못 없어요. 근데 그 저기 재가 있어요. 순 말고. 재. 나무 태우고 나는 재. 네. 재 아주 가는 거. 지금 저기 있는 거. 저게 재예요. 저 네. 뒤에 포대에 있는 게 쟤는 뭐냐면 유기형 천연 미네랄이면서 알칼리 물질이에요. 쟤를 뿌려주면 토성이 뭐가 되냐면 중성화되거나 알칼리화 돼요. 네, 네. 그러면 발행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식물을 키우는 소재로도 사용을 하면서 뭐도 할 수 있냐면 저기 그 잡초도 막 잡초가 나지 않게 네. 다른 잡초가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자 원칙이 있는데 풀은 풀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있고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풀이 안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풀이 있고 내가 원하는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풀을 내가 원하는 풀로 바꾸는 것. 풀은 풀로 잡는 거예요. 네. 원칙이. 풀을 없애지는 못해요. 네. 풀은 풀로 잡는 거예요. 풀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응. 근데 그거를 토성을 바꿔주고 저런 유기물을 넣고 수술을 넣고 재를 넣어서 갈게 되면 뭐냐면 일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발행이나 이런 거의 발생은 없어져요. 대신에 뭐가 되냐면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자라는 토양화가 돼서 그 밑에다가 뭐를 하는 거냐면 산나물을 키우는 거지. 네네. 그래서 들어오니까 유실수들이 있고 그 밑에는 온갖 산나물과 허브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뜯어서 이산적이다. 나물로 먹고 판매를 하고 왜냐면 토양을 바꿔주고 그러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게 그룹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료를 많이 뿌리고 퇴비를 많이 넣어서 이걸 산성화시키는 순간 그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땅에. 그러면 병원균, 잡초 그게 한 그룹이란 말이에요. 걔들이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먼지거리를 해도 병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을 딱 바꾸는 순간 뭐냐면 시스템이 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나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시스템은 산나물이 안 맞아요. 왜냐면 거기에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산나물에다 비료를 주고 또 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더 이상 산나물이 아니에요. 네, 더 이상 산나물이 아니에요. 산나물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어 주느냐, 안 갖추어 주느냐, 토양을 만들어 주느냐, 못 만들어 주느냐가 뭐냐면 출발을,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이에요. 임신했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 스타트를 잘못하고 바닥을 전혀 엉뚱하게 다져놓고 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연꽃, 연잎들 많아요. 여기 주변에. 네, 네. 주변에 보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 많아요. 연물을 푹 끓여요. 그리고 연물을 똑 떨어뜨리면 걔는 똥글똥글 굴러가요. 다른 물처럼 이렇게 안 퍼져요. 통통통 쳐요, 연물은요. 네.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목욕을 시켜요. 그러면, 아니면 발라줘요. 어진말처럼. 그 물을 받아가지고요? 네. 그걸 그냥 삶아서 많이 넣고 끊어서 푹 삶아요. 그럼 녹색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통통통 튀어요.
물의 구조가 달라요. 그럼 물도 통통 튀어요? 네. 와, 구조가 달라요. 그렇게 나는 거야. 그 물을 가지고 아하. 아토피가 심해서 막 진물이 나고 이런 애들 있죠? 네. 발라줘요. 그러면 바로 가라앉아요. 한 3, 4일만 해주면요. 싹 다 들어가요. 아예 안 생기나 그럼? 좋은 정보를 주겠다. 아니요. 안 생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체질 변환기가 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체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체질 변환기들을 여러 번 거치는데 그 체질 변환기 때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오면 체질이 바뀌면서 다시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자 그러니까 그 이걸 땅을 만들어 놓고 낙엽과 산나물 그것도 하나의 생태계인데 연못도 하나의 생태계예요. 연못을 한번 보면요. 연못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쓰레기와 세균이 연못으로 모두 다 유입이 돼요. 거기는 정말 먹을 수도 없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더러운 물이에요. 그 물에 연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세균들이 싹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안정시키는 물질을 내보내요. 네. 그러면 세균들이 막 이제 물로 딱 떠내려왔다가 완전히 다운 시켜버려요. 아토피가 뭐냐면 그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자극 물질이 들어와서 피부에 닿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연인물을 딱 발라주면 뭐가 되냐면 안정돼요. 세균이 피부가. 그럼 벌레 물렸을 때도 바르면 좋겠네요. 당연히요. 네. 안정돼요. 푹 안정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죽여요. 그 거기 있는 성분을. 집에 연꽃을 키워야 돼. 아토피를 잡는데 그 뭐야. 집에 연꽃을 키워야 돼. 아니 주변에 생태공원 이런 건 너무 많아요. 좁은 집에는 안주는 게 좋고요. 수분이 화분에다가 화분은 상관없는데 연못을 만들면 수분이 1도 옆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고기는 습지가 되고 식물이 호흡을 못해요. 연못을 파는 순간.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된 물통을 크게 만들면은 그냥 물이 안 퍼지는데 연못을 파놓는 순간 뭐가 되냐면 그 주변에는 식물을 자라는 게 아니고 습지형으로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죽거나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안 좋다. 네. 습하면. 습하면. 네. 집터가 한 몇천 평쯤 된다. 네. 그러면 맞아요. 연못도 하나 배도 띄우고. 그래서 물은 1도를 기준으로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 존재라서 그것이 가둬지면 그 향기성 조건을 만드는 것에 충분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은 가두는 것에 그거를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물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어떤 조건에 취해질 때 어떤 반응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과일을 만들거나 뭐를 할 때 뭐냐면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는 것이 스타트고 처음에는 원종 그 다음에 원종 그 다음에 조건 만들기 네. 그래서 토양 조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렵수 숲이도 넣고 재도 넣고 숲도 넣고 그 공생 놓고 보시면 아마 비율이나 이런 걸 내가 좀 제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야 돼요. 또 왜냐면 식물들을 키우는데 옥수수가 그냥 그 땅에다 해도 커요. 근데 옥수수 양이 적게 나와요. 과일을 키워도 과일 양이 적게 나와요. 왜냐면 모든 것들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영양분을 많이 요구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특정한 영양분들이 안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망해요. 그러니까 비료 또 뿌려야 돼요. 그러면 많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효소 있죠. 그게 영양제예요. 식물들한테요? 내가 난을 키워요. 난을, 흰난을요.
근데 꽃이 잘 안 붙어요. 그러면 뭐를 하는 거냐면 아로나민 골드, 원비 이런 거 있죠. 그걸 희석해서 뿌려요. 그럼 꽃수가 두 배 이상 붙어요. 그게 영양제를 예예 동속 영양체계 그다음에 공진화라고 했잖아요. 예, 식물의 성분과 내 성분이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효시킨 걸 내가 못 먹으면 식물도 못 먹고요, 식물이 못 먹으면 나도 못 먹어요. 비료를 물에 타서 내가 먹어야 돼요. 그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비료를 저기 줘도 돼요. 컵에다가 딱 타갖고 농사 짓는 사람 농림부 데려다가 먹으라고. 비료 딱 해갖고 드세요. 그리고 본인이 효소를 딱 타갖고 먹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는 식물도 땅도 못 먹는 거예요. 농약은 먹잖아요. 농약 중에서 이제 그 크게 세 가지가 계열이 있어요. 그 살충 벌레를 잡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살균이라서 세균을 잡는 게 있고 풀을 잡는 게 있어요. 살충제는 먹고 죽지만 않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살충제는 데미지를 받았다가 다시 인체는 회복을 해요. 어떤 조직은 며칠 만에, 어떤 조직은 한 달 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어쨌든 정상으로 돌아와요. 살균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돌아오는 게 체질 변환기까지 가요. 수년이 걸려요. 그리고 세포 단계를 공격을 해요. 제초제는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호흡하는 저기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호흡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숨 쉬고 에너지 대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걔를 죽여요. 그래서 제초제를 딱 친 땅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제초제를 딱 먹었다 딱 뱉잖아요. 그러면 몸무게 딱 재갖고 의사가 그래요. 며칠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라 죽듯이 싹 말라서 죽어요. 호흡에 관계되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제초제예요. 그래서 제초제를 쓴다는 건 뭐냐면 죽을라고. 저기 살인농법이라고 그러죠. 살인농법. 그런데 엄청 친단 말이에요. 미치겠네. 엄청 친. 네네. 어르신들, 저는 예전에는 정말 진짜 제가 시장에 가면 장에 가면 이제 할머니들이 하시는 게 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조금 그런 믿음이 좀 있었나 그게 좀. 그랬는데 지금 전혀 살지 않. 왜냐면 할머니들이 더 농약을 치시더라고요. 오, 저는 할머니들이 농약통 메고 다니신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려우니까. 네, 수시로 농약통을 메시고 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암 발생부터 시작되는 농민들이 암 발생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뭐냐면, 제초제에 의한 거예요. 담배 펴서 폐암 걸렸다고 소송 거는 것보다, 제초제 뿌려서 암 걸어서 소송 걸면 그건 이겨요. 연관성이 딱 나와요. 제주제 피해부터 쭉 들어가면서 논문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찾을 수는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뭐 다른 얘기고 뭐 재판을 걸건 무엇을 하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정원의 하단이 한 20평 정도 내외면은 적어도 내 가족과 내 손자까지는 충분히 먹여요. 그러면 이거 숲이 1톤이면 돼요. 숲 마대로 몇 개면 돼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확량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추를 재배를 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고추 하나 심고 옆에 고추 심고 토마토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고추 하나 심고 콩 하나 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하나 심으세요. 그 상추 같은 거 좋아요. 또다시 고추 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근개가 서로 연결이 안 되고요, 뿌리가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근개 사이에 콩이나 이런 전혀 다른 생명체계를 가지고 있는 근개들이 또 존재를 해요.
콩은 그 질소교종균이라고 해갖고 아예 공생을 하는 송이, 소나무와 송이처럼 콩은 그 공생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균이 자기가 뿌리를 뻗어 있는 곳에 딱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고추 역병 같은 것들 딱 들어오면 며칠 만에 몇천 평이 다 뭉그러지죠. 근데 콩을 같이 심으면 뭐냐면 콩이 다 벽을 쌓은 거예요. 방화벽을 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여 날아와도 뭐냐면 그거 한 주만 죽어요. 옆에 거를 가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소를 고정시키는 분과 공생을 하는데 이 균이 뭐냐면 콩을 충분히 키우고도 남을 정도의 질소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남는 거를 뭐가 먹게 되냐면 고추가 먹어요. 근데 콩 요즘에 노린재 생겨서 네. 농사가 어렵더라고요. 네, 네. 네.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콩을 파종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때. 지금 딱. 지금 먼저 해도 되고 돼요. 이제 해도 되고. 늦거나 지금이죠. 그렇죠? 네. 콩에 따라 좀 다르고요. 후작 콩들이에요. 네. 후작이라고 해서 네. 그 전작은 아주 이른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콩이 전작 콩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다 후작 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생종, 단기종들만 재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제 연구소 쪽에 가면 이미 콩이 이만큼 커서 가지를 다 뽑고 있어요. 우리 토종 콩은 조생종 콩이에요. 전작 콩이에요. 그래서 봄에 빨리 심어요. 빨리 심죠. 그거 저기 저 감자 심고 이럴 때 그때 심어요. 3월에 심어요? 네, 3-4월에 심어요. 3-4월에. 그래서 가지를 두 번쯤 쳐내고 이래요. 그러면 저기 지금 유통되는 콩들 있죠? 그거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훨씬 더 많아요. 언제 수확? 가을에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만생종이죠, 조생종. 전작이죠, 토종은. 토종이니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예, 난진뱅이 콩이라고 해갖고 강낙콩 계열에서. 60일 만에 수확되는 우리 콩도 있어요. 빨간색 콩들 네. 있습니다. 3-4월에 심는 거는 강낭콩 종류 네. 정도나 그것도 3-4월에 심지 그런 것도 전작콩이에요. 네. 아니 근데 걔네들은 네. 벌써 거둘 때가 다 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낭콩에서도 네. 그 분류가 되는 게 이제 콩이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요. 뭐냐면 완두나 팥 같은 계열의 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줄을 타는 강낙콩 예, 계열에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저기 지방 종자로 만들어지는 우리 지금 대두 이런 것 세 예.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강낙콩이나 이런 건 탄수화물 콩이에요. 얘는 두부 못 만들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형태뿐만 아니고 물질을 구성하는 게 예. 전혀 다른 애들이고 예. 목기가 나오지 예, 예. 예. 수기가 안 나오지 예. 전작콩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뭐냐면 가지를 두 번 세 번 벗는데 예. 예. 그거야 뭐. 그 문제가 사라지죠. 빨리 심어서 일찍 꽃이 폈다가 일찍 꽃이 피고 활동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 다 커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타임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콩을 뿌리면 옛날에는 저기 그 비둘기들이 이런 콩을 먹었는데 지금 이런 콩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다 후작콩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요. 전작콩을 심으면 비둘기가 알아서 안 파먹어요. 왜냐면 얘들도 까먹었어. 예, 그 패턴을 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비둘기조차도 하도 오랫동안 후작콩으로 가버리니까. 작물들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요, 뭔 문제냐면요. 자, 토종종자가 어떤 병이나 벌레에 의해서 생존을 할 수 없다면 그 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종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충과 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이겨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종은 종멸이에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가기 위해서 뭐냐면 토양과 이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작물을 꽂으면 뭐냐면 얘가 가는 거예요. 근데 외래종들이 들어와서 벌레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 이겨낼까요? 네. 하게 충분히. 천적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갈색날개 매미충도 한 2-3년 허우하더니 그 다음에는 참새가 작년 여름에 보니까 참새하고 딱새들이 막 다니면서 그냥 훑어먹어. 선녀나방도 2-3년밖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보이던데. 네.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참새와 보시겠네. 다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수원에다가 우리 그 저기 박새 있죠, 부당새라는 거, 빨간 거. 그거 한 마리는 어떻게 되냐면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해요. 고양이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안 닿는 고 이렇게 감춰진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 노출이 아니고. 그러면은 한 1,500평 정도 저기 충을 없애요. 박새가 두 부부가 8마리에서 12마리를 키워내는데 그 입에 벌레를 몇 마리를 물고 30초마다 들어와요. 그게 1,500평이에요. 우리 집은 그 기와 사이, 석가래 사이가 박새들 아파트잖아요. 꼬리를 이렇게 하는 게 박새나? 많이 흩는 거 할미새. 할미새요? 빨간 거 있어요. 순놈은 빨갛고 암놈은 빨갛지 않고. 아무튼 저희 집은 마리가 하루에 부부가 지금 몇개 저기 거기 보면은 한 30초가량 물고 오는데 막을 보통 그 세네 마리는 평균적으로 물고 들어와요. 30초마다. 모기가 많이 오고 있어요. 뭐 그냥 뭐든지. 모기까지는 아니 어쨌든 뭐든지 물고 오는데 모기는 또 저녁에 나와서 그거를 한 10마리를 키워야 돼요. 새끼 10마리를. 그러면 허리가 완전히 진짜. 휘도록 날리면서 물어다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원종을 선택을 했고 원종을 자랄 수 있는 흙을 만들었으면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미생물과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습도, 미네랄 체계를 다 갖고 있는 존재예요. 거기다가 작물은 사실 던져놓는 거예요. 작물을 딱 던져놓으면 그 작물이 뭐를 하는 거냐면 그냥 먹고 크는 거예요. 거기다 비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를 사실 전혀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아까 같이 발효시킨 그런 효소나 이걸로 특정한 시기, 가지를 벗는 시기라던가 꽃이 피는 시기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사람이 먹는 걸로 식물한테다가 주는 것, 이게 농업이에요. 그래서 흙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든 배워야 되고 발효를 시키는 기술을 어떻게든 배워야 돼요. 액기스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우리가 먹는 산나물하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뭐가 되냐면 발효시킬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요 옆에 있는 가시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요거 있는 거요. 씨밭. 예, 저 이제 씨밭아야 될 텐데. 앵무새가 두 마리가 날아와서 정말 이제 거의 씨를 다 먹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내가 끊어서 안으로 들여놔야 돼요. 영하 20도를 버텨요. 그치, 갓은 영하 20도죠. 예. 네. 남부 지역 갓은 영하 5도를 못 버텨요. 저건 태백 갓이에요. 그리고 맛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와사비하고 똑같아요. 정말 아주 신선하고 매콤하고 좋아요. 씨 가져가도 되나요? 토종가시예요. 토종가시예요. 네. 자,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내가 어떤 마을이나 내가 이걸 한 번 한 대 썼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겨울에 풀어요. 봄에 꽃 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뜯어서 뭐를 한 거냐면 발효를 시켜서 내가 음식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식물한테 줄 수 있는 비료도 만들었어요. 거기다 갓김치를 담아서 아이들한테 주면 원종에 갖고 있는 면역력하고 저거를 십자화과예요. 무냉이 이거예요.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짓거리로 가장 훌륭한 짓거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소재예요. 지금 내가 그 다른 분들 강의를 하거나
이제 동영상들을 조금 봐요. 근데 이런 쪽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게는 조금 불안한데, 기둥이 저거는 조금 얕아서 좀 기울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제가 할 때도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하고 그분들한테 딱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은 그거를, 그 농법을 실행할 소재가 없어요. 저는 소재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네. 온종 씨앗들을 가지고. 네. 그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농법이 뭐 얘기를 해도 뭐냐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으면 그 얘기가 돼요. 근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소재를 못 갖고 있으면, 저 제주에 가면 안진뱅이콩이라고 있어요. 아, 안진뱅이콩이 아니고 이름도 없는데, 아, 이건 콩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안에 콩이 쫙 하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건 아주 제주도에 오면 좀 많이 재배요. 쥐눈이처럼 작아요. 그냥 파란색, 그러니까 노란색 콩이에요. 개는 키가 커봤자 고추보다 키가 안 커요. 고추하고 개를 계속 연이어 심어도 뭐가 되냐면, 역병이나 이런 곳에서 완벽하게 자유스러워요. 얘도 저기 전작콩이에요? 아니죠. 전작콩이에요. 얘도 전작콩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냥 고추 4월 말에 심잖아요. 고추 심으면서 같이 심으면 돼요. 고추 심고, 개 하나 심고, 고추 심고. 그러면 몇천 평을 해도요, 병으로부터 자유스러워요.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엄청난 양의 콩을 넣었는데, 이 콩이 뭐냐면 두부가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전작콩하고 후작콩의 차이가 뭐냐면요, 두부를 만들면 두부 양이 두 배 차이 나요. 그거 콩나물콩이에요. 용도는 콩나물콩인데, 예. 네. 생각을 조금 바꾸거나 뭐를 하면요, 우리나라가 뭐냐면 그 더부살이 참깨라던가 그걸 한꺼번에 심는, 옛날에 기계화가 안 되고 단위 면적에서 서로 계절적으로 쓰는 땅과 땅을 쓰는 토심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원하는 토심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우엉이 원하는 토심이 다르고, 그 다음에 주 활동을 할 때의 햇빛이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깨 같은 것도 보면은 60일 깨, 90일 깨, 120일 깨, 150일 깨. 배추도 제가 배추를 좀 드릴게요. 뭐냐면 배추도 45일 배추, 60일 배추, 90일 배추, 우리나라 원종 배추는요, 150일 배추예요. 150일 배추가 있어요? 네. 얘는 언제 씨를 넣어야 돼요? 봄에 넣어야죠. 봄부터 네? 네. 심어야겠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영하 12, 3도 가도 안 얼어요. 지금 배추들이나 이건 영하 5도 내려가면 다 얼잖아요. 얘는 영하 저기 12, 3도 내려가도 전혀 얼질 않아요. 크기도 작아요.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 그걸 하기 전에 육묘를 하기, 그러니까 육종을 하기 전에 거고, 저거를 어디서 구해왔냐면, 네. 조선족통에서 만주 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거기 없을 거예요. 그럴 수 그나마 초기에 빨리 갖고 들어왔던 것들이고요. 저걸 지금 씨를 뿌리거나 내년 봄에 뿌리면 결구가 안 되고 아마 씨밖에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오래 저장한 애들은 결구가 안 되고 씨만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씨를 받아서 정상적인 걸 가는데. 그럼 그때는 이제 포유가 차요? 차죠. 예. 네. 그런데 뭐냐면 저거는 농약 비료를 전혀 안 쳐도 되는 무배추예요. 저걸로 가지고 쌈을 싸먹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삭하고 맛있고요. 배추 이런 거 담아놓으면 옛날 맛이에요. 옛날 우리가 아주 정말 정말 30, 40년 전에 그 맛봤던 배추 맛이 있어요. 네. 좀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배추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토종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심으라 하시는데, 또, 그것도 다른,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후작 전작이 따로 있어요. 오래 배추를 길러야 이게 배추로서의 효능이 있는 거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은 120일 배추? 네, 그나마. 바, 네, 근데 150일 배추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그, 저기, 그, 작물체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래요. 냉이는 1년을 커요. 냉이는. 그런데
잎이 커진 냉이를 뭐라고 하냐면 배추라고 불러요. 뿌리가 커진 냉이를 무라고 불러요. 냉이가 언제? 냉이에서 무배추가 나온. 네. 그 다음에 꽃이 커진 배추를 브로콜리라고 얘기해요. 플라워 브로콜리든. 네. 네. 그런 거예요. 원종은 냉이에요. 냉이에요. 냉이에서 뭐가 커졌냐는 거예요. 자, 그럼 냉이가 크는데 1년 동안 자기가 면역력을 다 가지고 컸는데 얘를 45일 만에 키우려고 하면 비료를 때려놓고 45일 만에 키우는데 거기서 병 안 들길 바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걸 하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는 내가 조건을 맞춰놓고 거기다 씨앗을 그냥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사실 하늘이 하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조금 안 내려주면 내가 스프링클러를 올려주는 거고 하늘이 뭐가 안 되면 내가 그거를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작물이 하는 거예요. 작물이 유전적으로 사람이요. 뭐냐면 어려서 태어나서 어쨌든 살아요. 네. 그게 부모가 잘했건 무엇을 했건 어쨌든 살아요. 먹고 그 생명의 유전자는 아주 수억 년 동안 거쳐오면서 강인하고 그걸 자란 거고 그들이 갖고 있는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정성스럽게 키워서 그거를 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게 농업이에요. 네. 네. 20평이면 섬자 섬녀가 됩니다. 네, 다 돼요. 20평이만 키우면 돼요. 20평. 채소는 가능하지. 네, 근데 그죠. 채소는 근데 곡식은 근데 곡식까지 들어가. 곡식까지는 안 되죠. 따로 해야 되잖아요. 깨나 뭐 그러니까 이제 깨 들깨 이런 건 따로 해야 돼. 그 저거는 건강을 유지하는 지금까지 과학이 빠뜨렸던 그 부분을 그것만 채우는데. 채울 수 있겠죠. 예, 예. 네, 딱 20평. 적어도 그 20평이면 한 열댓 명 정도의 부분의 식생활은 삶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냉이들이요. 그전에는 네. 이파리가 이렇게 작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파리가 상당히 크고 네. 씨앗도 그전에 냉이는 이렇게 한 줄로 해서 이렇게 네. 씨앗이 맺혔던 것 네. 같은데 이렇게 퍼져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네. 퇴비에서 외래 중에 섞여온 건가요?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냉이 종류가 그 저기 물에서 사는 물냉이에서부터 반물에서 사는 그 고추냉이 와사비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아주 건조지에서 사는 그 장대나 여기까지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것이 하나여서 이제 보신 그 지역의 냉이가 어떤 냉이일 거라는 부분이 황새냉이인지 그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그 전에 없던 냉이가 잔뜩 생겼죠. 예. 그리고 충분히 그거는 이동 과정이나 새들에 의해서도 이동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이 완전히 썩은 땅이기 때문에 그게 막 커지고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그건 대답이 명확. 썩어서 그래 땅이요? 가을에 냉이 미쳐버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땅이 미쳐요? 저기 그 미생물들이 이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자극을 할 때 다른 것들이 반응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새 같은 것들은 뭐냐면 아주 단기간 안에 뭐를 해야 되냐면 먹자마자 몸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싸고 날라야 돼요. 그리고 그 똥들이 딱 들어와서 이제 그 개분을 가지고 닭똥을 가지고 밭에다가 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빨리 자라요. 굉장히요. 그리고 크게 자라요. 근데 그 식물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소똥을 넣은 건 20개라면 얘는 2개, 3개밖에 없어. 그리고 뿌리도 짧아요. 바람이 물론 넘어져요. 그런데 등치는 엄청나게 커져요. 미쳐버리고 비만해지고 어떤 거름이 들어갔냐가 그거를 조절을 해요. 너무 웃긴 얘기. 근데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냉이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얘기한 대로 뿌리를 막 하거나 씨를 이만큼을 하거나 미쳐버리는 거죠. 죽거나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씨앗이 많이 미친 걸 못 봤는데 이거 네. 엄청 많이
그래서 무냉이 하나, 냉이 하나 자체도 필드에 있다고 무조건 그것이 그나마 1년을 끊는 거니까 그나마 물질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연구소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달래, 냉이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달래나 이런 것도요. 각 지역별로 모양이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르고 잠을 자는 애들도 있고 여름에 잠을 안 자는 애도 있고요. 뿌리가 이렇게 굵은 거에서부터 다르게 나오는 것까지요. 부추나 이런 것들도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단맛이 나는 부추, 건조한 곳에서 사는 거, 물에서 사는 부추가 있고요. 다 있어요.